이미 끈적이 다영이 아빠 왔어? 다영아 아빠 올때 감아줘. 아 이러고 싶어! 이러고 싶어! 이러고 싶어! 자 축하합니다. 수상 소감! 소감 어때요? 4등이 요대한테 소감 물어본다. 난 솔직히 로렌이랑 다영이 나왔을 때 보고 레오가 쭈니어를 보고 나도 진짜로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다영이 다영이 이게 중요한 그 전에 드려야 되거든요? 그 전에 드려야 되거든요? 야 꼬치 꼬치 갔다 와 자 꼬치 갔다 와 빨리 어디 갔다 와 무슨 미션일까요? 갑자기 얘도 씨앗 자 미션 봉투를 개봉할게요 원숭이도 엠블렘 카파들과 글로벌 베이비들의 한가족 대비 프로젝트 여러분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헬로 베이비의 최종 미션은 에버랜드를 가서 놀이기구를 4개 이상을 타는 것입니다. 우와, 오, 진짜? 야, 그거 진짜 어렵다, 미션. 우와, 오, 진짜? 야, 그거 진짜 우와, 어렵다, 미션. 그리고 그거 어떻게 수행하냐? 우와, 어렵게 하는 걸? 야, 진짜 어렵다. 어떻게 하냐고요? 야,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아,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미션이네. 여러분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헬로 베이비의 최종 미션은 다문화 뮤지컬을 만드는 대본, 안무, 노래서부터 관객 무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여러분 직접 참여할 우연을 펼쳐주세요! 저한테 뮤지컬을 하라고요? 이 아이들이 데리고? 나는 우리가 하는 건 걱정이 안 돼요 같이 해야 되잖아 아이들과 아 진짜? 진짜 대박 이게... 아 근데 승호 형은 뮤지컬에 대해서 좀 알지 않아요? 아 근데 내가 뮤지컬에 대해서 요만큼을 알고 있는데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두 시간 진짜 맞아. 그럼 또 이럴 때는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끼리 절대 이거는 만들 수가 없는 문제야. 맞아. 분명히 어린이 뮤지컬단 같은 게 있을 거야. 막 춤도 추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막 유연성도 필요하고 그런 건 또 무용을 하는 게 준비가 있어서 별로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기적인 거. 다 이준 시키면 돼요. 네, 준이를 주인공으로 주고 주인공을 주고 제 무대입니다 이제 제가 하면 정말 퀄리티 높은 네. 표값이 1,000원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아니 다 같이 만들어 나가야죠 준이 형을 위주로 정말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아 진짜 준이 형을 주인공 1시키고 주인공 2시키고 그냥 우리를 엑스트라 한다고 주인공은 당연히 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배나무, 사과나무 여기 풀 해가지고 가면 그렇죠. 한 10분 정도면 되겠다 하셨는데 한 8분은 제가 나올 생각입니다 나무 1, 2 가만히 있으면 나무 1, 2 그다음에 그 돌, 바위 뮤지컬 잘했네 야, 어쩌 어디야 오빠들이 춤추고 노래도 그 친구들을 보다가 저희 자식들을 봤을 때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더 어려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겁부터 났죠 걱정에 앞섭니다 오셨나요? 네, 아, 어린이 뮤지컬을 이제 잘 가르치신다면서 저희가 네. 이번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저희가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공동체의 느낌을 낼 수 있고 가족이라는 하나 되는 좀 단합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뭉칠 수 있다. 이제 세계는 하나다. 막 이런 느낌이 조금 났으면 좋겠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춤이랑 그리고 노래랑 네. 연기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네. 뮤지컬이라고 하는 게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예. 뮤지컬 랩도 하나요? 랩도 있죠. 어린이들이니까 랩을 되게 좋아해서 한 곡, 두 곡 정도 랩을 넣기도 합니다. 박준 씨가 굉장히 유연성이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친구랑 한번 누가 더 유연성이 좋은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나와보세요. 네, 친구는 4년 동안 극단 활동을 한 친구인데 네, 저희 준구는 4년 동안 무용을 쉰 이제 태형 무용수죠, 태형. 많으셨어요. 태형 무용수고요. 도움이 많은 네, 이제는 이제 물러설 때가 됐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좀 훈련이 많은 것 아 근데 사실 아 이거는 사실 여자가 좀 유리합니다. 네. 하지만 이준 씨 뒤지지 않죠. 시원하게 찢어주세요. 시원하게 한번 주세요. 사연아 아무리 쉬었어도 준이 할 수 있어 이거. 뜨네요. 할 수 있어 이거. 뜨네요. 있어 이거. 뜨네요. 잠깐이었어요. 살짝 떨었는데. 아니야. 추워가지고. 무용을 신이 4년이 넘었어요. 스트레칭을 안 한 지 4년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찢어지는 거 보고 저도 제가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긴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노래가 되시는지 카메라 렌즈는 다 깨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유리 렌즈는 다 깨집니다. 네. 혹시 뭐 렌즈 있으시면 빼세요, 이거. 네, 눈 다쳐요. 안경 이런 거 벗으시면 눈 다쳐요. 아, 제일 작은 놈부터. 자, 가겠습니다. 자. 사실 연기에 굉장히 욕심이 있어요, 제가. 제 속 안에 있는 이 연기 본능은 정말 실력파 그 이상입니다. 네. 제 무대입니다, 이제. 이쪽은 킹카고요. 네. 이쪽은 폭탄녀라고 치시고요. 네. 폭탄녀. 폭탄녀. 소개팅에서 만났습니다. 네. 레디, 액션. 잘생겼다. 이름이 뭐예요? 오늘 나오시기로 한 승호 씨. 아, 저 아니에요. 승호 씨 맞는데. 이 손 치우세요. 제가 어디가 문제죠?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문제야! 야! 어떡하지? 아, 못하겠네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한테도 네. 하나 그 주제를. 아, 주제 한테 들어왔다. 주제를. 아니, 아, 그걸, 나 너무 욕심 그만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준이 형이 제가 엠블랙 연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탐내던 자리라서 그런 데 있어서는 항상 제가 좀 돋보이려고 욕심내고 있습니다. 엠블랙이 한류를 지금 풀고 있는데 네. 아니야,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했다. 오. 네. Ladies and gentlemen, 엠블랙 잘해. 어머니, 아버지. 그럼 감사드리고요. 잘하고 진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연기? 우리 친구들 뭐 레오, 다영이, 로렌 네. 표정 연기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레오부터 한번 레오부터
자, 먹어. 자, 먹어. 자, 다영이의 자, 카메라 보고 하는데요. 다영이 화난 표정. 화난 표정. 기분 좋은 표정. 슬픈 표정. 아, 이렇게 이게 뛰어나요. 정말 다양한 표정을 네, 단지 이거 이거 몇 번 했을 뿐인데. 네. 너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 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아직 애들이 그 남 앞에 서서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당연하고 이상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하고 같이 뮤지컬까지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안에 있는 걸 이제 끄집어 내야 되겠죠. 그쵸, 네. 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냥 저희 아들, 딸들 비주얼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사실은 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리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네. 여러분들을 도와줄 저희 멘토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백태입니다. 힘든 과정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느 공연이라 쉽진 않지만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주시는 아버님처럼 저희들도 다 같이 낮춰서 작업을 하면 네, 네. 그리고 우리의 기대치도 좀 낮춰서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바른 자세들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멋진 작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같이 함께 해나가다 보면 정말 부족하더라도 멋진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완성을 했었을 때 굉장히 감동적인 슬플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엠블랙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많이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어요. 헬로 베이비 뮤지컬 화이팅! 엄마를 찾습니다! 왜 아파요? 아파요. 엄마가 필요한 거 엄마. 헬레레 아이 키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해봐 오세요. 안녕. 지금